세탄에 무조건 큰 수가 좋으냐, 너무 커버리면 빨리 폭발해버려요. 세탄가 높인 게 아니에요. 첨가제 같은 걸 더 넣어서 청정 효과를 높인 거예요. 구독 누르셨죠? 안 눌렀다고? 얼마 전에 옥탄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세탄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 고급 휘발유는 있는데 고급 경유는 없더란 말이죠. 왜 많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도 마찬가지로 세탄가를 높여서 고급 디젤 개념을 쓰긴 합니다. 유럽은 고급을 60 정도, 미국은 지역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고급을 한 53 정도. 그런데 일반적인 거를 쓴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열적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옥탄가를 변경하는 것만큼의 세탄가 변경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고급 디젤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젤 자체가 어차피 세탄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고급 디젤을 만들어 봤자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과거 자동차는 고급 디젤을 써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 만들어지는 디젤 자동차의 착화 시점이나 이런 것은 세탄가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급화를 만들 이유가 없다. 세탄가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옥탄가는 락킹이 발생하지 않게 연소 시점을 뒤로 늦추는 거. 디젤은 자연착화입니다. 압축한 상태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착화가 돼서 발생하는 건데 요 착화 시점을 빨리 땡기느냐, 요게 이제 세탄가입니다. 빨리 땡기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만큼 연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적합한 압력에서 빵 터져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땅 터져버리면 효율이 안 나와요. 세탄은 헥사데케인이라고 합니다. 노멀 헥사데케인이라는데 탄화수소가 16개가 1열로 돼 있는 거야. 얘를 세탄가가 100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메틸 나프탈렌이라 해서 벤젠고리가 두 개가 붙어있는 게 나프탈렌이에요. 거기에 알파 첫 번째에 메틸이 하나 붙어있어요. 요게 세탄가가 빵입니다. 100% 안에 세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탄 넘버가 65다 그러면 세테인이 65가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 35가 메틸 나프탈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메탈 나프탈렌을 세탄값 0으로 한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별로 효율이 안 좋아.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소세탄이라 그래서 헵타메틸로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탄이 15예요. 이걸 가지고 섞어서 하는데 계산값이 노멀 세탄의 퍼센티지 플러스 0.15 곱하기 아이소 세탄의 퍼센티지를 그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노멀 세탄은 만약에 65면 아이소 세탄이 나머지 35였잖아요. 35에다 곱하기 0.15를 해서 세탄값을 정하는 겁니다. 모든 세탄값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러면 아이소 세탄이랑 노멀 세탄이랑 섞여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엔진이 있어요. CFR이라고 거기서 만든 엔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내가 A란 물질을 세탄을 알고 싶어. 여기는 세탄이랑 아이소세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엔진에 넣고 자연착화시켰더니 뭐 예를 들어 10초에 터졌어. 그러면 요거 세탄가 알고 싶으니까 세탄이랑 아이소세탄이랑 이거 믹스처럼 만들어서 10초에 터지는 걸 딱 만들어냈어. 요게 만약에 세탄이 75%라면 위에 있는 그 물질이 세탄이 75라는 거야. 세탄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즘에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Fuel Ignition Tester, 그래서 FIT라는 거가 있어요. 연료를 575도에서 21바에서 최적화시켜서 폭발시킨다. 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Ignition Quality Tester 라고 해서 IQT 온도는 아까 575도랑 똑같은데 분산하는 시점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탄가를 더 빨리 하는 테스트로 바꾸고 있고요. 이거는 옥탄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세탄은 테스트를 했던 거 연료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거의 뭐 탄화수소 체인에 디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해보니까 구조의 밀도와 중류되는 범위의 비례식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도와 회수 온도, 증류가 얼만큼 되는지 10%, 50%, 90%를 회수하는 그거의 네 가지를 가지고 다전법이라고 그래갖고 계산값만으로도 세탄 유추해냅니다. 그리고 이전법도 있어요. 밀도랑 50% 회수하는 온도 기반으로 해서 이전법이라고 있는데 이전법은 과대평가돼 갖고 안 쓰고 사전법으로 해서 비례식으로 해서 세탄 인덱스라고 해서 그렇게도 구하기도 합니다. 실험을 안 하고서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탄이 무조건 뒤로 가면 큰 수가 좋으냐, 이것도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버리면 빨리 폭발해버립니다. 압축도 되기 전에 빨리 폭발해버리면 효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폭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탄이 일반적으로 40에서 60 사이가 폭발하는데 48에서 한 50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뭐 잘 폭파되는 사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조금 높이 씁니다. 50에서 55 정도를 쓰고요. 미국에서는
42에서 45 정도, 유럽은 46에서 51 세탁값을 사용을 해요. 한국의 법적 세탁가 기준은 52 이상을 써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대요. 일반이 우리는 52를 쓴다는 얘기예요. 한 정유 회사에서 고급 디젤 라인을 출시했다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경유가 이미 세탁가가 높고 고급 경유인 거잖아요. 정유사에서 출시한 고급 디젤을 넣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세탁가 높인 게 아니에요. 청정 효과를 높인 거예요. 청정 효과. 첨가제 같은 걸 더 넣어서 디젤이 사실은 겨울철에 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지 않게 한 거고 그다음에 청정 효과를 넣어서 폭발할수록 내부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탁가를 높여서 빨리 착화시키게 만들어서 그런 효과를 낸다. 이거는 아닙니다. 회사마다 디젤을 팔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만들지 않아요.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팔자. 왜냐면 내가 넣어도 똑같아야 되고 여기도 넣어도 똑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안 만듭니다. 그렇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그걸 깬 거예요. 지금 아마도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석유화학의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벗어나기 위해서 암묵적인 약속을 깨고 이런 특징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실제로 디젤에는 첨가제를 많이 섞어 넣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연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정효과도 정말 미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디젤은 청정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연료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첨가제는 청정효과만 극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따로 넣어서 카본 디파짓이나 검댕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따로 넣는 거예요. 윤활유의 정확한 정보는 엠블진과 함께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